비서 하염없이 보고만 있던 그때 얘들아, 갑자기 울리는 긴급 사이렌 소리. 코 막고 일어나세요. 수업을 받던 아이들이 저마다 코를 막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요. 뭔가 위급 상황이 생겼나 봅니다. 교실에 아이가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밖으로 내보내는데 CCTV를 보니 즐거운 반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즉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.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와 피신해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.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? 그런데 경적이 세 번 더 울리자 밖으로 뛰쳐나갔던 아이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돌아옵니다. 아하, 소방훈련이었군요. 한 달에 10분씩 총 18번 의무적으로 소방훈련을 합니다. 소가 이렇게 길대. 소는 어떻게 먹을까요? 어떻게 먹어요? 소방훈련에 이어 선생님은 쉴 틈 없이 수업을 하고 장피디는 여전히 혼자입니다.